자, 이제 정말로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제 수능을 20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6월, 9월에는 분명히 성적이 잘 나왔고 실력 발휘도 잘 했는데 시험장 가서 당일날 실력 발휘를 못해서 성적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오늘 제가 찍어드리는 영상은요, 말 그대로 다른 선생님들처럼 이 작품이 나올 거야 라고 쪽지게처럼 찍어주는 그런 강의가 아닙니다. 저는 EBS조차도 똑같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매달리지 말고 또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주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두 문장만 같기 때문에 지식을 달달달 암기하고 배경 지식 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주장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냥 찍는 거, 막 찍는 것이 아니겠죠. 저는 이제 강의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기승전 논리를 가르칩니다. 논리.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이 찍는 방법이라는 것은 뭐 연필을 어떻게 굴려서 찍을까? 또는 주문을 외워서 찍을까? 또는 한 번으로 쭉 찍을까? 또는 계산을 해서 내가 이런 숫자가 많이 나왔으니 안 나온 숫자를 찍을까라는 그런 찍는 방법이 아닙니다. 핵심은 시간이 없고 글을 읽을 시간조차 없고 또 지문조차 못 읽었을지라도 우리는 논리라는 걸 가지고 있으면 정말 빠르게 선택지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비법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단순히 운에 맡기는 그런 찍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찍는 거라고 말하지만 논리적인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간단하게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으면 우리 네 개는 맞다는 뜻이고 하나만 틀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선택지만 봐도 범주가 다른 것이 뭐면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오늘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문학적인 측면에서 내가 해석이 안 되고 작품 지문을 읽을 시간이 없어도 풀어갈 수 있는 몇 가지 논리적 팁과 비문학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문을 읽을 시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풀수 있는 그 비법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꼼수를 바라는 그런 찍기가 아니라는 걸 아시고 보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이것이 전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맞출 확률을 높여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거는 평상시에 제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다 아는 내용일 것이고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우리는 평상시 공부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봅니다. 시간이 없어도 정답 맞춘다. 여기 들어갈 내용이 논리로 우리는 맞춘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문학 작품에서 그게 현대시든 고전시가든 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선택지의 논리적 관계를 보면 우리가 범주가 다른 것이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소설이다, 고전시가다, 이 작품을 해석이 잘안 되거나 시간이 없다, 내가 제대로 볼 시간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선택지만 봤을 때 범주가 다른 것이 뭐냐면요. 바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최근에 나왔던 천변풍경이라는 소설을 보면 우리가 소설과 희곡이 결합된 지문이 굉장히 긴 거라서 학생들이 공포에 떨었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포기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선택지만 봐도 답이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와 나의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다라고 했는데 범주가 다르다는 얘기는 가와 나는 같은 맥락으로 묶였는데 선택지 가를 설명하면서 가를 봤더니 1번 선택지에 뭐가 나왔냐면 자, 우리가 어머니는 이 좁은 짧은 골목을 통해서 아쉬움을 드러낸다라고 돼 있고 2번 선택지가 똑같이 간데 뭐냐면 가족과의 이별은 갈등, 가족 간의 갈등을 드러낸다라고 되어 있고 3번 봤더니 똑같이 가에 관한 건데 가족에 대한 이 이별 가족에 대한 우리가 아쉬움 같은 거 슬픔을 드러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가지문을 안 가더라도
1, 2, 3번이라는 걸 봤을 때 가라는 작품인데 분명히 어머니가 아쉬워한다. 근데 가족과 이별이라면 딸이든 누든 떠나간다. 그런데 그 이별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갈등 단계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머니와 떠나가는 사람 사이가 어머니가 아쉬워하는 사람이고 이별을 슬퍼하는데 갑자기 갈등이라면 답이 2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설이든 고전시가든 현대시든 선택지의 범주를 보면 다 맞출 수 있거든요. 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예전에 현대시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거 굉장히 어렵다고 많이들 틀린 거를 보면 자 선택지를 봤더니 가에서는 예를 든다면 화자와 우리가 밖에 있는 벌레의 관계인데 그것이 바로 TV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는 화자와 벌레의 관계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번 선택지에서는 밖에 있는 큰 벌레와 작은 벌레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논리상으로 화자와 벌레의 관계를 논해야 되는데 벌레끼리의 관계를 논하니까 이 논리 범주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5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품을 전혀 읽지 않아도 이 성격이 범주가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답을 찾아낼 게 있기 때문에 문학을 찍을 때 아무렇게나 찍지 말고 최소한 선택지는 읽어볼 테니까 선택지를 읽어보면서 범주가 다른 것들을 찾아낸다면 자 우리가 굉장히 쉽게 정답 확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평상시 재수업 듣는 친구들은 찍지 않을 때도 이것들을 기준으로 접근해서 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수능날 시간이 없고 문학에서 질문 갈 시간이 없더라도 이것만 봐도 절반 이상은 맞출 수가 있거든요. 남은 기간 동안 이거 조금 연습해 보시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아시고 고전시가도 다 되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고전시가도 선택지만 보면 답이 나오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제가 이 범주 다른 걸 가지고 제 영어책 첫 문장의 비밀이라는 영어책에서도 오답률 1위짜리 역대 수능과 모의고사 오답률 1위짜리도 간단하게 선택지의 범주만 가지고도 풀어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만약에 문학에서 현대시나 고전시가나 소설에서 서술 방식을 물었을 때 일일이 지문 가서 찾을 여력이 없다라고 했을 때 수능이라는 성격은요. 여러분들한테 낯선 개념, 어려운 개념을 아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개념을 실제 지문에서 찾아낼 수 있니? 분석해낼 수 있는지를 묻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를 봤더니 내가 처음 보는 거고 너무 어려운 개념의 선택지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런 것들은 답의 후보에서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평상시에 친숙한 것들 중심으로 예를 든다면 반복 이런 것들이 답의 1순위 후보가 되는 거예요. 감각적 심상 답의 후보가 되는 거죠. 고전시가라면 대구 설의 이런 것들이 답의 후보죠. 작년에도 설의를 통해서 답을 찾게 만들었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 나온다면 일단은 표현과 서술 방식에서는 버려라 라는 것들 알아두시고요. 특히 산문에서의 서술 방식은 줄거리 정도는 있다면 줄거리하고 보기 정도는 빠르게 읽어보면 요 두 개를 가지고 지문 전체를 읽지 않아도 보기 봤더니 나라는 인물이 나와 어쩌고저쩌고 설명해 또는 줄거리 봤더니 나가 나와 그러면 1인칭이네 그런데 봤더니 얘가 주인공이야 1인칭 주인공을 찾아내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줄거리 보기를 통해서도 그리고 친숙하게 답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수능이라는 건 낯설고 어려운 걸 묻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되고요. 자, 특정 단락. 그럼 우리가 이 소설이 너무 길어서 풀 시간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특정 단락을 물었다면 역시 포기하면 안 되죠. 답은 특정 단락만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정 단락을 포기하지 않는데 또 특정 단락에 가서도 빠르게 보는 방법은 시간이 없으니까요. 벌써 이 특정 단락에 우리가 나오는 인물만 잘 파악하면 돼요. 봤더니 이게 소시민이다? 그러면 소시민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정해진 거죠. 가난이고 슬픔이고 그런 고통을 말하는 거고 만약에 지주라는 부정적인 인물이 나온다면 이거는 소장농들을 소장료를 올려서
친일파적으로 어쨌든 억압하는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또는 고전소설에서 봤을 때 여기에 가정소설인데 그 첩이 본처를 모함하는 거다. 그러면 특정 단락을 봤더니 바로 첩이 하는 이야기네. 근데 첩은 마이너스 인물이네. 그렇다면 첩이 할 수 있는 건 본처의 정절을 모함하는 거네. 빠르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없다고 막 찍는 것이 아니라 1, 2분이라도 남아있으면 봐야 될 부분만 봐서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에 따라서 쉽게 우리가 답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막 찍는 것이 아니라 이런 논리적인 걸 가지고 찍었을 때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자 비문학 한번 볼게요. 자 비문학 지문을 읽을 수는 없는데 지문을 봤더니 이게 일단은 과학 지문이고 기술 지문인지 경제 지문인지 이거는 찾아낼 수 있잖아요. 인문 지문인지 뭔지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문은 못 읽었더라도 시간이 없더라도 선택지를 보고 찍으라는 거죠. 그럴 때 이 과학 기술 경제라는 지문이 나오면 선택지 중에서 이왕이면 상대적 서술어가 있는 것을 찍으라는 거죠. 저거는 이제 제가 만든 이야기 표현 방식입니다. 제가 만든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적 서술어란 말은 이겁니다. 자, 압력이 높다, 뭐 부피가 작다, 속도가 빠르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선택지 중에서 이런 상대적 서술어의 관계를 갖고 있는 부분을 찍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어라는 말은 인문 지문에서 보통 가나 두 개의 제시문이 나온다면 이 제시문은 상대어적으로 만약에 얘가 주관이라면 얘는 객관이 되고 얘가 개인이라면 얘는 집단이 되고 그래서 선택지 중에서 상대어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다고 100% 답이 아니지만 답의 가능성을 높이고 아무거나 찍지 말고 어떻게 이 지문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접근하자 그 원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찍는 겁니다. 최소한의 우리가 30초, 1분은 투자하라. 그러면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보기, 우리 과학기술 경제에서 보기가 매년 오답률 1인데 제 강의를 보다 보면 이 보기 문제에 거의 보기를 보지 않고 정답을 찾아갑니다. 사실은 윗글을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은 윗글을 읽었는데 보기의 문제를 어려워서 못 풀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보기는 살짝 미뤄두고 선택지 1, 2, 3, 4, 5번 중에서 윗글과 일치하지 않는 것부터 찾으면 돼요. 왜? 문제 자체가 윗글을 토대로 보기라는 말의 뜻은 이 보기의 내용조차도 윗글의 범위 안에 있어 윗글에 있는 내용을 사가라고 말했는데 배로 바꿨을 뿐 사과의 지문에 어떠한 효과, 비타민, 그러면 여기도 비타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자체를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윗글과의 일치 여부를 봐라. 근데 그것조차 읽지 못한 친구들은 보기 문제가 3점짜리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고 선택지 1, 2, 3, 4, 5번을 봤을 때 또 마찬가지로 자 뭐를 보냐면 상대적 서술어가 있는 중심으로 또 먼저 찍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다음에 선택지 중에서 계산이 들어가 있는 선택지는 찍지 마세요. 자, 이게 계산이 들어가 있는 게 만약에 과학기술이다. 그럼 이건 과탐이나 수리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건 국어 문제거든요. 여러분한테 계산 능력을 묻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경제 나왔다? 그러면 경제 탐구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에서 계산 문제를 묻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수능은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지에서 계산이 들어가 있는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은 고르지 말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산이 들어가지 않은 선택지들과 지문의 일치, 아까 말한 것처럼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은 지문과 일치 부분이고 아예 못 읽는 친구들은 계산의 선택지를 배제한 다음에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내용은 보기랑 해당 내용이 같다는 전자의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특정 단락을 갖다. 그러면 비문학에서 가라는 특정 단락을 갖다. 이거조차 읽을 시간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빠르게 다 못 읽더라도 만약에 적절한 것 찾아라라고 했든 적절하지 않다고 했든 간에 여러분들 이 단락의 이 첫 문장을 잘 보시고
첫 문장에 서술어의 1, 2, 3, 4, 5번 중에서 이 동의어 범위에 있는지 여부 확인. 또 첫 문장과 여기에 접속사가 있으면 접속사 있는 문장과의 동일한 여부를 가지고 접근하면 우리가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찍지 말고 정말 읽을 시간이 없더라도 특정한 단락은 포기하지 말고 첫 문장과 접속사 문장이라도 봐서 그 문장들의 서술어의 핵심어의 동일성 여부를 정도는 확인해서 찍으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찍는 거더라도 논리적으로 찍어 가자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기를 토대로 윗글입니다. 그러면 너무 고맙고 이거는 정말 윗글을 읽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반대로 문제이기 때문에 보기는 짧지만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선택지는 윗글과 상관없이 보기와의 일치 여부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포기하지 말고 문제 유형이 보기를 토대로 보기의 관점에서 보기를 근거로 윗글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건 포기하더라도 보기 자체와의 일치 여부만 보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빠르게 찍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문을 통째로 읽지 못해도 우리는 답은 맞출 수 있고 보기 문제이기 때문에 3점짜리를 건져낼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단락이나 또 한 가지 여기 살짝 특정 문장 요게 특정 단락하고 특정 만약에 문장을 묻는 것도 포기하면 안 되겠죠. 특정 문장이라는 것은 이 단락에서 기억하고 이렇게 물었잖아요. 기억하고 이렇게 물었으면 이 기억이 포함된 단락을 읽으면 되고 그게 안 된다면 앞문장과 뒷문장에 나오는 것들의 선택지의 동의어를 보면 됩니다. 여기 나오는 앞문장의 서술어와 뒷문장의 서술어의 선택지 중에서 동의어만 골라내세요. 지금 그냥 찍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요 문장의 앞뒤는 가서 이해 말고 앞뒤 문장의 핵심어의 동의어는 찾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답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서술 방식. 비문학에서 서술 방식을 묻는다면 대부분 첫 단락 빨리 가서 특히 첫 단락의 끝부분을 잘 보면 요것이 앞으로 전개될 내용의 암시, 방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첫 단락의 끝부분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미리 알 수 있고 그게 곧 서술 방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없더라도 이해는 못하더라도 첫 단락을 빠르게 가서 이해보다는 어떻게 어떤 순서로 전개될지를 딱 보면 우리가 서술 방식도 답을 빠르게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제가 문학, 비문학을 나눠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시간이 없어서 실력 발휘한다면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한 대가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끝까지 끝난 것은 끝난 게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1분이 남든 2, 3분이 남더라도 이 논리를 가지고 풀어보라는 거예요. 의외로 5분이 남았거나 10분이 남아도 많은 학생들이 당황해서 답을 못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5분이 남았을지라도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1분이 남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그냥 찍지 말고 선택지를 보는 능력을 키워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내공이 쌓여서 수능날 막 찍는 것보다는 분명히 의외로 한 등급 이상의 점수를 올려줄 겁니다. 여러분들, 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요걸 통해서 찍는 거, 이제는 막 찍는 걸 버리고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해서 효율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답을 찾아가는 그것들을 익히고 남은 기간 동안 어쨌든 정도의 길, FM대로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나오고 수능날 이렇게 찍는 일은 없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다 합격 그리고 국어 1등급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